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1일 3사주. 오늘도 이성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것이 이혼한 사주를 예제로 해서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혼하신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이성운이 좋은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없으면 이성운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기민년 기사월 계사일 경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대 후반인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연주가 음인데, 흘러가는 게 무정병을갑 역행하니까 남성이죠. 첫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했고, 지금은 서로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성운을 한번 보겠어요. 이성운을 보면 이 사화가 배우자궁인데, 옆에 있는 거하고 사신 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수일간이니까 여자를 나타내는 게 화기운이거든요. 근데 이 화기운이 일지 포함해서 일지하고 월지에 나란히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좋게 봐요. 이 사주에서는요, 남자 입장에서 재성운이 한두 개가 있으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 포함해서 나란히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부인이 나란히 두 명이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관이 일지 포함해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내 남편이 나란히 두 개가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정년계라고 할수 있는 27세에서부터 36세의 병인 대운이 뭐예요? 인신사 삼형살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계 운이 안 좋았다는 거, 이것도 이분에게는 약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인 대운에 결혼해서 이때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한 사주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징이 상당히 뚜렷하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재물운하고 이성운인데, 재물운은 있잖아요,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주가 좋으면 물론 돈을 벌 가능성이 높지만, 그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일년이 운이나 대운이 좋을 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특징을 딱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이혼한 사주, 이성운이 안 좋은 사주는 비교적 특징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 아직 곁에 계시고, 딸 하나 두고 4살 연하의 부인과 20년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부인의 바깥 생활로 이 친구는 딸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딸과 부인을 사랑했기에 최선을 다해 살았대요. 어느 날그 유능했던 부인이 사업이 안 되는지 집에 빚독촉이 날라왔고, 올해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친정으로 갔대요. 딸은 이 친구가 키우고 전기일과 보험 두 가지 일 하면서 고3인 딸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경술년 신사월 계사일 기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주가 양인데 흘러가는 게 순양하니까 남성이죠. 그러면 이분도 똑같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이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운에 어때요? 현재 대운에 이 부인이 이혼하고 친정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술 원진사를 이루고 있는 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운을 볼때 일단 사주 원국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 배우자궁이 어떠냐, 그리고 이성운을 나타내는 재성운이나 관성운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흘러가는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원진살이나 지지층이나 삼형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위기라는 게 대부분 뭐 재물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성과의 관계, 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가, 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배려 없이 자라,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며 살다가
20대 초에 가르치던 강사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주부고, 직장을 찾고 있고, 작년 10월까지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집이 정말 엄청 세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축년 개월 개유일 임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기운이 무려 6개나 됩니다. 이 6개가 모두 비견겁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견겁재라는 게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내니까 자존심이나 고집이 상당히 센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연지에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주가 소년기를 나타내잖아요. 금묘와 신론에서 이 연이라는 게 나의 어린 시절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때 남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찍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20대 초에 가르치던 강사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남자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이혼하고 혼자 살아오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되어 결혼하여 여자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으나 평탄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또다시 버릴 수 없어 정말 아이 때문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친구가 엄청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게 뭐냐면 이 결혼 정년기의 운이 어떤가 이런 걸잘 봐야 돼요. 특히 이혼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이 20대, 30대 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20대 원진살, 30대 묘유충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의 운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에 보시면 위아래로 관살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40대에 관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관을 남자로 봤을 때에는 남자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흘러갈수록 나한테 없는 오행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운의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기호의 1일 3사주, 3개의 사주예지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성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